여러분께서는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사내방송 채널 UH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반영될 따뜻한 보온병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에게 항암조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동안 간호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힘든 항암치료를 잘 해내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모두 화이팅입니다. 어릴 적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공룡도 귀신도 아닌 바로 주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층에는 주사실과 항암주사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주사실은 항암주사실과 일반 주사실로 나눠져 있고 항암주사실은 주로 암 환자들의 항암치료, 면역주사, 수혈, 골수검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실은 소아와 성인들의 각종 예방접종부터 항생제 및 수액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아들의 예방주사부터 영양제, 항생제, 진통제 등 외래 전체의 처방주사까지. 주사를 맞는 간격이 짧은 만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전문적인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항암주사실. 이곳은 조용한 긴장이 감돕니다. 힘든 항암치료를 견뎌내고 있는 환자들이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평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주사만 놓는 단순한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혈부터 면역주사, 골수 조직 검사, 복수 천자까지 진행되다 보니 한 달 최대 1,400여 명의 환자가 이곳을 다녀갑니다. 아무래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항암주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4시간 정도 소요돼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상황에는 침상 운영에 신경 쓰면서 환자를 배려하는 것이 어렵고. 하지만 마지막 항암주사를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된 환자들의 모습에 보람과 더 많은 사명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오신 분들 중에 항암을 마지막으로 맞으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날 저희에게 항암주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동안 간호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저희 덕분에 힘든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환자분들께서 한 번씩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는 힘들지만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있어요. 일생에 최소 수십 번을 맞아야 하는 주사.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일 테지만 의료진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 네, 그동안 그 한정된 공간과 침상에서 그 많은 환자들이 주사를 맞아야 돼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공간하고 침상이 좀 늘어날 예정이 있어서 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든 항암치료 잘 해내는 환자분들 또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들이 건네는 따끔함 속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